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같은 한국 학교가
차이라는 또 하더라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펼쳐나갈 때 한국에서 아주 든든하게 여러분을 지원해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애틀랜타 풍요상관의 충진 영상입니다. 저희 풍요상님께서 아래 행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한 3개월 남지 되어가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몰랐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하나가 바로 풍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도 과연 풍들하고 풍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화와 그 다음에 산업화는 동시에 이루는 것은 저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고 또 우리 어떤 교육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런 경제대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한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언어학생에 따르면 대략 한 전세계에 한 9천여 개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여기 졸업하시는 학생들이 30여 개 중에 굉장히 탁월한 한글을 갖다가 열심히 배워서 입수했다는 건 본인들에게도 굉장한 경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동안 학교 다니고 주말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여기 있는 9명 학생들에 대해서 주말에 라인을 아끼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님께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내신 여러분께서도 이런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게끔 물질 양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저희 애틀랜타 역사관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알고 한글을 알고 또 본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회 졸업을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아틀랜타 남학교 학부모님 및 선생님, 소장 선생님, 이사장님 및 비대위원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의 열정이 아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역할을 약간 풀어주는데 이분들의 열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에 오늘 숨어주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환영으로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틀랜타 학교로 애교 25주년 기념식과 또 22주년 교육에 9명의 학생이 그렇다면 모든 선생님들을 되게
제가 교육식 축사장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기억에 희생한 것인가요? 헌신적인 부모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억들, 그리고 수강생들과 선생님들, 이사님들, 학부모님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과 사고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배움의 환경에서 한 것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언어는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의 대화와 그 시험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웁니다.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미국과 사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공부한 여러분, 적어도 국의 언어와 국의 문화를 습득한 현명하고 똑똑한 어린이들입니다. 미국이 살아 여러 민족 세계와 함께 우리 문화를 전달하자 서로 도중하면서 더욱더 넓은 시각과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있습니다. 직업상태, 그리고 새로운 희망성이 부활하신 많은 인생의 도전에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4개 세계로 세계는 하나, 세계는 커다란 나라의 공동체, 라는 말을 매일매일 실감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커다란 그림에 여러분들의 배움으로 한국의 문화가 더욱더 아름답게 장식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도움이 진실하고 분명하고 성실하자를 실현하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넓고 높게 Thank you.
예비께서는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님, 박발신님, 양용상님, 정유우님, 조성혁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졸업식에 마쳐서 우리가 굉장히 바쁘겠어요. 다음.
제일 먼저 저희 태양고등학교 이사장이신 정유근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축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근입니다. 대외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 학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의 폐교 30년 기념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 것이 보안이 됩니다. 이 학교는 1981년에 설립되어서 오늘 참석하신 송정규 박사님께서 처음에 연합과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이 학교에 출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5년간 이 학교는 후세대에게 한국 국민으로서의 가르침 복지와 정책선 정립에 필요한 한국어와 역사 문화를 제시한다는 우리 이승철대들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폐교 35주년을 맞아야 이 학교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기며 35년의 운동을 만들고 불선의 교육에 별과 승리를 다하시는 역대 이사람들, 주장 선생님과 선생님을 학부모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응원하시며 교수를 넘겨주신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열심히 선포한 학교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학교이며 후세를 교육에 선포의 역할을 하는 학교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학교를 위한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기게 왔으며 고약의 발판으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한적된 우리 학교의 발전의 기회를 삼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활한 학교로 만들어 나가기를 학교에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더욱더 열광스러운 가르치고 이 사회에서 진행들이 학생들에게 도움할 수 있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시기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주 질문이 잘 듣고 계시죠? 자, 다음은 아주 대학교를 이어서 선생님이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신학교 한국학교에 제일 처음 교장 선생님이세요. 네, 송종규 저희 학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오셔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celebrating your political anniversary for outstanding achievement. Your great being here has created a beautiful environment full of academic enrichment and inspiration of the arts. Thank you for providing cultural awareness and extending cultural appreciation for the youth of today and those for tomorrow. It has been a pleasure to serve as the host site of the Korean American School of Atlanta, and we hope to continue this partnership for years to come. Best wishes and congratulations. Thank you.
지난 25년 동안 봉사하시는 이에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도장 주시죠.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조기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수고해 주시는 그 조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조기 학생들은 매년 김경수 전 기장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주십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한국학교에서 조기를 2년 동안 배운 안지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안지연. 안지연 선생님, 네, 외신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안지연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반 담임 선생님은 외신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지연 학생은 2년 동안 조교하고 있고요. 자, 교장 선생님 저하고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교를 그동안 3년 동안 해온 학생들이 있어요. 자, 누구지 한번 볼까요? 자, 3년 동안 조교를 해온 학생들이 나옵니다. 김지민, 신혜정. 마음이 마음속을 잡고서
자, 우리 이채영 선생님 노래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
오늘도 우리에게 목숨이만큼 신세이 많아요. 여기가 놀부의 집이에요. 우리 하지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 먹겠다. 우와, 신난다. 아, 제가 가서 요리할게요. 아버지, 무지 맛있어요. 여기는 흥분의 집이에요. 놀부의 집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지요.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없어? 밥 주세요. 여보, 먹을 게 많은 줄 없어요. 여보, 우리 형님한테 먹을 거 좀 먹을까? 글쎄요, 놀부가 선물을 도와줄까요? 우와, 삼겹살 냄새가 난다. 여보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배고프대요. 너네한테는 밥 한 조각 줄 게 없으니 섞어줘. 할아버지, 삼겹살 좀 드세요. 간을 섞어줘. 아이고, 저희들한테 너무 가세요. 할아버지 너무해요. 엄마, 아빠, 배고파. 여보, 비켜봐요. 내가 쫓아올 테니까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을 떠나! 형수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니까 당장 따라! 아야! 어? 양에 밥풀이 있네. 울릅시다. 반대쪽 병도 내려주세요. 뭐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 봄이 없어요. 남쪽에서 개미들이 날아와요. 점점 다른 대지구나. 나는 흥분의 집에 집을 지어야지. 아빠! 엄마! 제비가 왔어?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뚝 떨어졌어요. 사랑해 주세요. 아우야, 제비. 우상한 제비. 아빠, 엄마, 아기 제비가 다리를 다쳤어요. 우리 좀 보자. 다리를 치료해 줘야 돼. 공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지? 박시로구나. 박야. 여보, 우리 박시리 심어요? 박시를 심자마자 흥분해. 지붕은 커다란 박들이 열렸어요. 아주 박들이 드렁드렁 여행해. 박들을 하나씩 잘라보자. 영차, 영차. 아이고, 영차기요. 첫 번째 박은 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금이야, 신지야. 다른 박도 찾아보자. 영차, 영차. 이번에는 보석들이 가득 있었어요. 만세! 우리는 이제 부자다. 얘들아, 우리 집에 등지를 짓지 않을래?
왜요? 그냥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그래요. 여기에 집을 지을게요. 어디 보자. 박인재입니까? 어디 있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를 실현해 주고 우리 이야기는 멀쩡해요. 아니야, 아니야. 요 녀석이 바쁜 놈이야. 아들아, 내일 와서 재미나는 좀 부르들어 와. 네, 아빠. 사랑해요. 내 아기 한재 손대지 마. 아야. 아이고, 우리 아들. 장자, 이제 내가 치료해 줄게. 아야, 우리가 치료해 줬으니까 박씨 하나 꼭 가져라. 에이노루, 됐다, 박씨다. 아빠, 엄마, 제비가 박씨를 갖추었어요. 어른 박씨를 심어요. 닭들이 쑥쑥 살아서 지붕에 가득 찼어요. 얼른 바로 잠자. 잠자, 잠자, 누구 보아 나와라.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문제야. 밥속에서 똥이 나오세요. 저희와 함께 살아요. 고맙습니다.